오늘은 창세기 40장이죠. 예. 옥중에서 요셉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옥중에서 해몽을 했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9장 끝에 보면 억울하게 옥중에 갇힌 요셉이었다. 약속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존귀한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데 왜 반대로 감옥에 가나. 이게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막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왜? 인간의 뜻은 항상 욕심이 들어가고 뭔가 좀 허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좌절이죠. 내 뜻대로 안 되나, 생각대로 안 되나, 계획대로 안 되나, 안 되는 게 더 많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문제는 그 어려울 때 인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뭐가 좀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든 삶이든 가지고 가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은혜를 거기서 받아야 되지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 힘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풀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도움도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갖고 간 데서 바로 되느냐.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인내지요. 요셉이 17살에 있고 30살에 올라갔거든요. 13년이란 기간이에요. 꽃다운 청춘을 다 그 고난 중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인도 안 보내주잖아.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한지, 이런 억울함을 당한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도 하고 하나님 찾기도 하고 뭐 그런 세월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위기 때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거 맞죠. 문제가 적으면 대충 기도해요. 진짜 크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옥은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감옥이에요. 왕의 제소들 가 중재인이죠. 왕이 허락 없이는 나오기가 어려운 감옥. 거기다 착고를 채웠잖아. 인생 끝난 것 같잖아. 그 뭐 가족이 있어, 형제가 있어, 외국인이 더군다나 막막할 일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요. 두렵고 불안하지요. 믿음이 적으면 감당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미쳐버리기도 하고요. 미친 사람이 있죠. 혼자 감옥에 가다 놈. 불안 초조해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죠. 좌우지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 문제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라고 그러고 내 식으로 살라고 그러고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막 카인의 길을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바벨탑 쌓는 사람도 있고 노아 시대처럼 뭐 힘센 것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후손도 있고 소돔 고모라 족속도 있고 그렇죠. 바벨탑 쌓는 사람도 있고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도 있고 뭐 그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약속을 받았다는 거,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계획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때 나를 기회를 나를 그릇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어요. 어머니 없는 청소년 시절 얼마나 그 낙 힘들어집니까? 요셉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먼저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인간이 다 하려고 그러고 너무 인간 힘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시켜야 되지요.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니까요. 가정이 힘들어요. 형들이 엄청 힘들게요. 나중에는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안 했으면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죠. 이게 어려움이지만 그게 또 기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큰 집안 살림과 경제를 운영하는 경영과 경제를 배우게 되죠. 이 실전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책으로 공부해갖고는 그거 안 나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참고하는 거고,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감옥에 가죠. 거기서는 왕의 세계와 그 정치와 왕의 사람들을 만나죠. 어디서 배우고서 뭐 교실에서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왕의 신임 받는 사람이 왕에게 증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누가 왕을 함부로 만나고 증거하겠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럴수록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 은혜가 있었다. 복이 있었다. 형통했다. 그것이 증거지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같이 하시면 생기가 있고 좋아져요. 생명의 성령이니까요. 내 마음에도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사는 것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주저하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틀어박혀서 고민이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은 떡 관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국에서는 왕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왕의 음식이 중요해. 왕을 죽이려면 거기다 독을 타니까. 그런 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임한 사람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게 왕의 특급 비서라고 봐야죠. 후속 비서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료수를 담당했고 왕의 이 떡이란 말은 빵 음식을 담당했다 보면 되겠죠.
그게 다 관리하고 담당하고 바치고. 대왕한테 미움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여기서도 요셉은 뭐 됐습니까? 신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좀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되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우니까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남을 향한 배려, 그런 여유, 그렇죠? 우선 내가 힘든데 누구 쳐다보고 뭐 관심 갖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좀 남을 배려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되려고 그런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 뭐 꿈을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참 분명한 꿈은 꿨는데 뭔지 몰라서 그런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입에서 툭 나오지요.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근본은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나한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쭉 이야기하죠. 바로 해석해 주지요. 포도나무가 있었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집을 따서 바쳤고 아 당신은 포도새송이 3일 후면은 당신은 복직돼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4절 나를 생각해 주시오. 내게 은혜 좀 베푸십시오. 내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나는 여기 갇혀 있을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복직돼서 원래 귀한 자리로 갔는데 사람의 인심이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그 뒤로도 2년간 더 감옥에 있어요. 그게 감옥 생활이 3년 이상 가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려요. 강해지는 길이에요. 고난 학교가 정말 중요해요. 고난이 있으면 철이 들어요. 고난 당해서 남 고난도 배려할 수 있어요. 걔들 고생 좀 시키라 내가 늘 그러지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중년에 노년에 고생하면 별 가치가 없어요. 어릴 때 고생은 두고두고 크게 유익이 되는 거죠. 고생 안 하면 애들이 잘다가 갔지만 더 약해지잖아. 엄살이나 부리고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불평이나 하고 그 이상해요. 좋으면 불평이 더 많아 애들이. 어떻게 애들을 고난학교를 다녀 그러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여행도 보내고, 고생도 시키고, 뭐, 막 그렇게 해보는 거죠, 예. 자, 요셉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 떡 맡은 자 관한 이야기 들으니까, 바로 해석하죠.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달려 죽습니다. 참 그런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어 왕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죽었어요. 여기서도 구원과 멸망이 항상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와 멸망할 자 영생 얻을 자와 죽을 자가 있죠. 언제나 갈라지는 겁니다. 회복했지요. 요셉을 잊었어요. 요셉은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시편 105편에 나와 있다고요.
애굽으로 먼저 한 사람을 보냈어요. 구원자를 보낸 거죠.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사본의 바나이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참 감옥만도 징할 일인데 쇠사슬에 매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있어요. 연단의 큰 거예요.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죠. 우리 생각은 책만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다니면 큰 그릇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예, 인생에서 고생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많이 경험도 해보고 뭐 좀 그러면서 살아남아야지. 할 일 없으면 공부해. 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럼 또 부모는 공부한다는데 또 뭐 가만히 있어도 되죠. 또 공부해. 이제 박사학위 해. 안 되면 이제 유학 간다고 그래. 언제까지 그것만 하겠어요. 이 공부한다는 게 이게 도피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실전에 가서 뛰어. 그리고 꼭 필요하면 해. 지금은 뭐 옛날처럼 뭐 어디 나왔다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다 면접 봐야 되고 가서도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도 안 되면 도태되는 거고. 진짜 실력이 문제지. 지혜가 문제고 적응이 문제고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요. 적응해 가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뭐. 공부한 게 뭐가 그렇게, 그게 참 공부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105편에 이게 연단인 거요. 강한 쇠는 엄청 불에 들어가고 햄머로 두드려 맞고 또 들어가고 당금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한 칼을 만들어냅니다. 축구선수들 뭐라고 그래요? 대표선수들 선택받은 게 영광인데 당금질 하잖아. 엄청 막 뛰고 훈련하고 막 몸이 바스라지게 그렇게 하지. 그리고 함부로 다른 건 못해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충분히 자야 되고 뭐 개인 시간이 어디 뭐 없지요. 그러고 뭐 가서 겨뤄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거지. 대충 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이 큰 그릇이 되려면, 그렇죠? 어려울 때도 극복해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고 잘 때도 헛생각 안 하고 자기 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고 청지기로 살아가고,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잘 때면 게을러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있어도 대충 믿고 뭐 그냥 내 뭐하게 바쁘고 뭐 그런 사람 복을 받을수록 더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기에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예. 아까 말했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머니도 빨리 가고 사랑의 형들이 날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이런 집안이 어디가 있고, 아니 억울하게 내가 왜 또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떠한 온전한 섭리가 있었다. 주권이 있었다. 인도가 있었다. 전혀 우리는 모르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셨고 그렇게 인도에 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랬죠.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떠나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내놓는 겁니다. 충성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어도 마찬가지고, 마셔도 마찬가지. 내가 복을 줘도 그렇게 할 거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마음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손에 드리고, 주의 손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가 굳어져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정말 나는 다 내려놔야 되고요. 아니, 나는 주님께 바쳐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 사랑받았는데 가지고 자꾸 할수록 이상하게 고집부리고 지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은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아마 주님은 쓰시고 싶을 겁니다. 더 귀한 그릇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람을 구원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명도 분명하죠. 언약도 분명하죠. 꼭 눈으로 보고 뭘 잃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해 가실 거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진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명을 품은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뭐 좀 된다고 또 딴 데로 우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 드리고 동행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죠.